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청학동 서당입니다. 댕기머리 총각들 대신 까까머리 고등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회초리 대신 마이크를 잡은 훈장님의 수업이 한창이더라고요. 자기 얼굴에 이 상처를 낼 수 없는 건데 전통 예절을 배우고 인성 교육을 하는 특히 효 중심 교육을 하는 청학동 서당입니다. 고사성어로 운을 떼는데요. 늦강하기는 부모님이 몸이 안 좋아지면 모여든답니다. 모여들어가지고 병간호를 하고 먹이를 구해다 드리고 자기들한테 다 병든 부모님을 돌보는 효심 깊은 까마귀 이야기가 학생들 귀에 쏙쏙 박힙니다. 아유, 학생들 눈빛이 반짝반짝하네요. 네. 효와 예절을 사실상 학교에서는 워낙 많은 과목이 있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당에서 또 경영하신 분이나 저희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것을 보충한다는 그런 의미로 효와 예절에 중점적으로 또 인성 교육에 중점적으로 저희는 혼신을 다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당에서 그 부모님 때께 그 효를 많이 배워시킨데 부모님께 그 효 편지를 오늘 쓰는 걸로 하지 지금 시간에.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서당에 머물면서 기본적인 인사 예절부터 식사 예절, 생활 예절을 배우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자유친 이 네 글자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런 뜻 맞죠? 네. 부모님과 가까워지는데 편지만한 것이 없겠죠? 한 번도 써보지 못한 편지라서 반응은 아직 모르겠지만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학생 편지 다 썼어? 다 썼으면 나와가지고. 쑥스럽지만 편지를 낭독해 보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이 청학동에서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예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친구들도 덩달아 진지해졌어요. 항상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 잘못을 엄하게 꾸짖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를 자랑스럽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 부모님께서 보시면 정말 뿌듯하시겠네요. 제가 예전에는 약간 산만하거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많이 활발한 그런 아이였는데 이 2박 3일 동안의 청학동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어른스러워지고 철이 많이 들고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거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학생들은 이제 밥을 먹을 때에도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데요. 자, 식사 시작을 하면 부모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식사 시작. 식사.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밥처럼 서당에서의 시간이 아이들의 내실을 다지는 마음의 양식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다른 말 못하고 편식 같은 건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밥 먹는 거에 대한 소중 마음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예절이 군자를 만든다!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알맞은 예절을 갖춰야 하는 게 당연지사. 의상부터 식사 예절, 그리고 인성까지 모두 갖춘 당신이 진정한 멋쟁이, 젠틀맨이 아닐까요? 네, 의식주 예절을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는 레스토랑에서 지켜야 예절이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 레스토랑 가면은 포크랑 나이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뭐부터 쌓을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바깥에부터 차례차례 쓰고 듣는다니까 앞으로는 가서 실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알아두면은 굉장히 좋은 예절들입니다. 와인도 눈으로 색을 먼저 보고요. 휘저어서 향을 맡고 그리고 입에 머금고 굴리는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핑거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담아둔 그릇인데요. 과일은 이 그릇에 손을 씻어가지고요.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저는요, 그 남자들을 완성시킨다는 맞춤 정장. 네,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 맞춤 정장이 사람의 몸에 꼭 맞는 옷을 만들어준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은데 또 그 외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사장님이 이를 분업화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옷이 만들어지는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가격도 백화점보다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료로 수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좋네요. 또 요즘 뭐 가정교육이나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참 높은데 네. 청학동 서당에서 군자로 변신한 우리 학생들의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